오늘 방송에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답한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관심 깊게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답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제가 생생현대사 시간을 통해서 김구 선생님의 이른바 남북 연석회의에 대한 좀 비판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중에 한 분을 어떤 모임에서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당대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혹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김구 선생님 당대에는 공산당과 협상의 여지가 좀 있었다. 그리고 협상에 나서서 공산당의 마음을 좀 돌리고 한반도의 분단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제 패친인 홍승기 변호사의 그 페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옮겨왔습니다. 당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48년, 이 해방 공간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남북연석회의, 김구의 평양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론인이자 교육자, 소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로맨틱한 행적으로 알려진 이병주의 관부 연락선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학병 세대인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을 등장인물로 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세월의 풍랑 속에서 속절 없었던 인생을 그리고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소설이죠. 뭐 산하, 지리산 같은 소설도 저는 역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소설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에 2월 26일엔 남조선에 정부를 세운다는 안이 유엔 소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가결되었고, 단적 반대의 바람이 불고 있는 틈 사이사이로 선거운동이 움트기 시작했다. 3월 8일엔 김구 선생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이 발표되자 C시에서도 단정 반대의 기세가 요란스럽게 올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승만과 더불어 김구 선생을 당장에라도 때려 죽일 놈처럼 욕설을 퍼붓던 좌익들이 구국의 영웅, 민족의 양심이라는 등의 찬사를 아낌없이 김구 선생에게 쏟았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견디기가 서글펐다. 김구 선생이 안타까웠다. 그분의 양심을 의심하는 바가 아니고 그분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었다. 그분의 현실 감각이 무디어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다. 김구 선생은 자신의 적심이 토로된 성명을 동포들이 읽고 총궐기할 줄 믿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것을 이용하려는 좌익들이 우쭐해서 환호성을 올렸을 뿐이고 우익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네, 관부연락선 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부연락선에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의 일들을 지금 회상해보면 민족의 갈 길,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바로 갈 길을 명백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승만 박사 단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떻게 해서 이승만 씨는 민족의 갈 길을 그처럼 소상하게, 그처럼 치밀하게 예견할 수 있었을까? 그의 탁월한 현실 감각, 자기를 카리스마로서 정립하고 그 카리스마를 활용해 나가는 대인 기술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전제가 되겠지만, 핵심은 마키아벨리즘을 보다 철저히 한 그의 마키아벨리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는 철저한 반공 선언으로서 민족 진영의 총수로서의 관록을 확보하고 정권 담당에의 강한 자신감을 풍김으로써 우익 진영의 부동층을 그의 둘레 모았다. 미 군정청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한국 정부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자 그는 하지 사령관과의 불화를 불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남조선 자율정부의 구상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청하고 한국의 분단 상태는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38선을 설정하는 데 찬성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까지 극언했다. 자기들이 존경하고 있는 루즈벨트를 빨갱이라고까지 극언한 이승만 씨의 발언에 미국의 조야는 아연했을 정도로 놀랐다. 나중에 고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준엽 선생님의 회고록에도 이 당시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평양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쓰셨죠.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다 재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임시정부를 거치면서 조소함, 김구 두 분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그리고 이들의 충성 대상이 민족이 아니라 소련이라는 것을 알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다. 그리고 수많은 마음고생도 하셨고 그 일을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공산당과 협상을 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그런 점이 당시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이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당대에 좌익들 말고는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선의가 악용될 것이다, 왜곡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경교장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시면 안 된다, 이용만 당한다, 그리고 절대로 본인의,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의도는 실현될 수 없다, 아주 통곡을 하면서 말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김구 선생님의 평양행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양행은 결과적으로 이승만과 김구 사이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명하게 가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부터도 김구 선생의 정치적 영향력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당대 기록 중에는 김구 선생님의 암살, 그러니까 안두희의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 직후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냐?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진 시점에서 영웅적으로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분도 계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양까지 다녀온 마당에 6.25가 벌어졌을 때 김구 선생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까요? 굉장히 상황이 애매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납북을 당하셨더라도 납북 이후에 김일성에게 협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것이고 글쎄요, 그런 면에서 김구 선생님의 그 독립투사로서의 역할은 정말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해방 이후에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행적 그리고 남북 협상에서 김일성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했던 일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역사의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김구 선생님이 8.15 해방이 며칠만 더 늦춰졌더라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특공대가 한반도로 진군해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군사작전을 펼친 것에 기반해서 독립 이후에 우리가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50명의 조선인 청년이 특수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훈련시킨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조선반도 침공작전 에 따라서 8.15 불과 며칠 이후에 8월 19일 설도 있고 23일 설도 있고 뭐 30일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들이 진공작전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도 거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시 일본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점령군이죠. 일본군이 2차 대전 말기에 동남아 및 일본 본토 그리고 한반도 등등에 주둔시켰던 총병력은 약 700만 명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전에 투입하려고 했던, 그것도 미군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투입하려고 했던 단독 작전도 아니고 미군이 지휘하는 작전의 한 개 그 부서로서 파트로서 참전하려고 했던 인원은 50명입니다. 700만 명 대 50명입니다.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그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일제 폐망 이후에 상당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700만 분의 50 정도의 발언권은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작전이 시행이 됐더라면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는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몇몇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그것이 과연 아주 유의미한 정도의 발언권 확보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고 계산서가 아주 정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생생현대사 잘 보고 있다고 관심 표해 주시고 조심스럽게 내가 좀 이런 거 물어봐도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답한 것은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관심 깊게 여쭤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답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작했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상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능력껏 힘 닿는 대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지였습니다.